제가 영어 교사인데 이렇게 이 특수반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한 학생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생기부 장학을 할 때인데, 애가 키도 크고 이런 애가 그야말로 투수반 애를 사정없이 때리는 거야. 그런 지나가다가 발길질을 하는데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는 그 장면에서 그게 진짜 학교 폭력이잖아요. 대단한 학교 폭력인데 그 장면에서 처음 발견돼서 그냥 그저 그랬더니 야 진술서 쓰게 해줘. 너 도대체 애를 왜 때렸어?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다지 확 화를 내면서 왜 국가가 저 애들을 저렇게 특혜를 주냐? 눈이 뒤집혀가지고 왜 쟤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빵 해먹이고 일주일에 한번 놀러 다니고 한 사람마다 다 컴퓨터 한 대씩 또 그 있잖아요 운동 키고 그것도 다 했더니 왜 그래요? 그래서 별일도 다 했다. 세상에 특수반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걸 보고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 아이를 본 거예요. 야, 좀 생활 지도부장 하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. 아, 이거 아니다, 이거. 심각하겠다. 더군다나 학폭법이 통과됐잖아요. 그러면 문제가 이 직접적인 폭력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. 그런데 폭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. 우리 아이들한테서. 폭력성은 그대로 있는데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죠. 그러니까 응습화, 스며들어, 쉬운 먹잇감을 찾아. 그런데 그 대목에서 애들에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먹잇감이 누가 돼? 바로 특수반 애들. 이거 사안조사도 쉽지 않아. 애가 표현이 잘안 되니까. 분명히 이 자식이 얘를 괴롭히고 때리고 한것 같은데 이런 애가 가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새끼 너 가서 선생님들한테 뭐라면 죽는다 이래 버려.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애 눈빛에서 공포를 느끼겠더라고. 간사놈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연습을 꼭 해주십시다. 이거는 여기서 이 고리를 끊어줘야 돼. 우리 어른들이 끊어줘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습관이